됐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다. We We sometimes find old food in old refrigerators, and we usually throw it away.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여기에 누가다 보이고요. 여기도 누가다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또 and를 사용해서 누가다 또 나오는데, 그 다음 부분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둘. 됐습니까? 하다시 do나 does는 언제 얘기를 할때 쓰는 거냐? 현재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하다시 did는 과거. 과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네? 이제 우리말로 해석해 아, 달라고요. 네. 우리는 가끔씩 발견한다. 오래된 음식을 우리들의 냉장고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것을 버린다. 얘뭐 대시고 왔어요? 오래된 음식. The old food. We usually throw the old food away. Throw away의 뜻은 오래된 음식을 버린. 난 throw away만 물어봤는데. Throw away의 아, 뜻은 버리다. 버리다. 오케이. 그래서 가끔씩 발견하고 발견하면 보통은 버린다. 어찌 발견한다? 가끔씩. 오케이. 어찌 버린다? 보통. 오케이. 그래서 얘들 어찌 씨들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은 어디까지 가느냐? 뭐 일단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야. 그래서 but But in the future, we will never throw food away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s. 오케이. 그래서 여기 누가 여기도 누가 다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끝났으니까 여기도 누가 다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실. 뒤에 하다시 잘 들어와 있는지 잘 보시고요. 있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아유, 양념실. 뒤에 하다시 잘 들어와 있네요. 원래 모습대로 들어와 있네요. 네. 원형이 와 원래 모습이 와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윌의 뜻이 뭐예요? 할 것이다. 언제야?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말. 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두 문장은 미래의 일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그러나 미래에 우리는 절대로 음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스마트 냉장고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대열에 대해서는 뭐라 뭐라 설명했을 텐데, 뭐래요? 읽어볼까요? I go there. I go there. 무슨 뜻이야? 나는 그곳에 가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어는 거기에. 나는 간다 거기에. 이것도 읽어보고 이것도 읽어볼까요? There are There are books on the best. desk. BD desk. BD병 아직도 안 나왔어. 베스크냐 무슨 베스크냐 베스크냐. 그다음 이렇게도 읽어보세요. 이거 잠깐만요. 이렇게도 읽어주세요. There are book. There is는 어디 가고요? There is book. 얘는 어디 가고 없네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There are books on the desk. 무슨 뜻이에요? 책들이 있다. 있다. 그 책상 위에. 책이 있다. 있다. 그 책상 위에. 그래서 there가 뭐랑 같이 사용되면 비동사. 함께 사용되면 대어는
이런 원래 뜻이 아니라 그냥 뭐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데, 근데 이거는 현재 있다고 얘기하는 거네요. 네. 미래에 있을 거니까 여기다 양념씨 뭘 집어넣고 있어? will 넣으니까 양념씨 뒤에는 is, are 전부 다 무슨 동사? be 동사. 그래서 원래 모습이 뭐다? be. 그래서 there will be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레프리지레이터, 스마트 냉장고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소개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Smart refrigerator will have monitors on their doors and they will show us what is inside. They will tell us when or put it or also they will buy food for you for us your refrigerators your refrigerator will say your milk is too old, click here to buy new milk.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have 가지고 있다, tell 말하다, show 보여주다, buy 사다, say 말하다. 오케이. 앞에 다 하다시. 지금까지 아니, 했던 거 다 하다시고 앞에 다 뭐가 있다? 양념시. 위 있고. 위의 뜻은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언제 할 일을 얘기하고 있다? 미래에 할 일을.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 특별한 설명 없을 거고 묻고 답하게 했을 건데 묻고 답하게 많이 했으니까. 자 이제 해석해 주세요. 스마트 냉장고들은 모니터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들의 문에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무엇이 안에 들어있는지. 그것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들의 음식이 오래되었을 때. 또한 그것들은 살 것이다. 음식을 너를 위해. 아니 우리들을 위해. 오케이. 계속해서 너의 냉장고가 말할 것이다. 너의 밀크가 너무 오래 되었다. 여기를 클릭해라. 새로운 밀크를 사기 위해. 밀크는 해석 안 하네. 아니 새로운 우유를 사기 위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왜 선생님이 해놨죠? 그 하다시 앞에 투가 붙으면 네 가지 뜻이. 뭐뭐뭐가 되는데. 사는 거 사기 위하여 사서. 중에서 여기서는 뭐가 어울려? 사기 위해.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내가 묻겠지. 왜 클릭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새 우유를 사기 위하여. 여기 클릭해. Why? To buy new milk. 새로운 우유를 사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오케이. 뭐뭐 하는 것 이란 뜻으로 만약에 why. 사용된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읽어볼까요? What a smart refrigerator. 에 뜻은 뭐래요? 정말 똑똑한 냉장고. 이게 니들이 배운 뜻은 원래는 뭐예요? 무엇? 이란 뜻인데 그거 말고 지금부터 감탄문. 오 정말 뭐뭐로군. 정말 똑똑한 냉장고로군. 무엇이 여기서는 아니란 말이야.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 할 거다 라는 사인으로도 쓰인대요.
됐습니까? 네. 오, 준호, 저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해봤는데 집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한 번 더 보고 온 것 같아. 네. 오케이. 그래서 깔끔하게 딱 10분에 네가 잘해서 빨리 끝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수고했습니다. 네.